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분이 탁재훈 씨, 김구라 씨입니다. 네. 아, 예, 요 두 분 중에 이제 한 분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. 네. 혹시. 네. 나 김구라. 나? 전 김구라 씨입니다. 왜 희순 오빠가 이겼는데 왜 오빠가 먼저 뽑아요? 나 진짜 화났니? 아니요, 아니요. 예, 누가 먼저 뽑아야죠. 감정의 기복이 좀 있어요. 네. 박효두 씨 먼저. 아, 저는 뭐, 탁재훈 씨. 알겠습니다. 아, 손을 왜 잡는 거예요? 피심하고 싶었어. 전 김구라 씨. 오케이! 이게 무슨 설정인지. 자, 그런 말이죠. 아, 탁재훈 씨와 김구라 씨의 마지막 경기 있지 않습니까? 네. 이 마지막 경기의 승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. 뭐예요?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민 여러분들을 만날 때 입을 의상을 결정합니다. 아, 여태까지 이긴 건 중요하지 않아요. 이웃이 아니에요? 두 분 중에 이긴 팀은, 팀원 전원이 이제 활동하기 좋은 체육복이 하나 있고요. 우리 아, 또 하나는 굉장히 이색적인 예, 제가 의상을 공개합니다. 네, 들어주세요. 자, 여기 저 슈퍼맨 있고요. 아침아. 아니 연예인한테 이러면 어떡해? 얼굴도 안 나오고 이게 뭐야? 남자분들도 원하시면 원더우먼 입으셔도 됩니다. 너무 이쁘다. 이거 저 위기탈출 넘버원에 자주 나오는 마네킹 아니에요? 여자 힘이야, 네. 그러면 이긴 팀이 진 팀의 팀원들에게 옷을 골라주는 걸로 오케이. 자, 위치로. 자, 그럼 보라 팀의 마지막 주자 김구라 씨, 그리고 효린 팀의 마지막 주자 탁재훈 씨. 마지막 팀입니다. 예. 옷이 걸렸습니다. 오늘 하루 종일 저 옷을 입고 다녀야 됩니다. 하루 종일이에요? 하루 종일. 네, 하루 종일입니다. 하루 종일. 할 때까지. 네. 준비. 자, 좋다. 빨리. 좋아. 약속한 대로 네. 예, 우리 효린 팀의 의상을 직접 골라주시기 바랍니다. 누가 뭘 입을지. 자,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저기 탁재훈 씨. 탁재훈 씨. 저는 이제 밤에 활동하거든요. 네, 네. 그래서 저는 배트맨! 배트맨! 나 오늘 밤에 가요. 오빠한테 맞는 게 없을 것 같아요. 아니, 그러면. 요거 우리 이거 누구죠? 얼굴 안 나오는 거? 박희순은 저기 스파이더맨. 얼굴, 그래, 박희순 얼굴 가리지. 박희순 얼굴을 가리자. 우리. 아니 근데 그런 얼굴 얼굴을 가리자고요. 아니 저기 이승훈 씨는요? 그럼 뭐 당연히 원더우먼이죠. 두개 남았잖아. 원더우먼. S가 수근이의 숫자예요. 아, 오케이. 그러면 수근이 형 슈퍼맨. 오케이. 수근이 원더우먼. 저희가 이름 받았습니다. 네, 아, 시민들과 함께 예, 지금 호흡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. 아, 이정 씨는 뭐니 뭐니 해도 그 옷이 제일 잘 어울리네요. 불편했습니다, 사복이. 이게 표현할 수 없어. 자, 좋습니다.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대를 하고 계시겠습니까? 이 네 분이 과연 어떻게 변하셨을지 공개합니다. 안녕하세요. 입자. 야, 효린이 이쁘다. 차는 제가 주차하고 왔습니다. 야, 이게 서윤이가 나름 서윤이 많이 차려주세요. 죄송한데 전 입 좀 뚫어주시면 안 돼요? 아, 박수준 씨였군요. 처음 입었습니다. 정말 죄송해요. 처음 입었습니다. 그렇죠. 옛날에 갔었어요. 근데 어떤 마음을 입으신 거예요? 내 속지 않은 마음으로 입었어요. 우리 효린이 근데 이뻐네요. 네, 효린이 이뻐요. 멀심이 삼이 아니라 그냥 진짜 너무 이뻐요. 본인 것 같아요.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김영철 씨가 많이 좀 의기소침해 있네. 부럽죠 약간. 부럽죠. 왜냐면은 김영철 씨가 이런 거 입고 주목받아내거든요. 그래요. 웃음의 포인트가 넘어갔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자기 방향으로 안 오르니까 분위기가 약간 침울해졌어요. 이 옷이 되게 평범하네요. 범사치 않고 싶어 가지고.
너무 세다. 혼난다. 자, 그럼 말이죠.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시민들과 함께하는 미션 수행. 아, 그렇습니다. 첫 번째 미션을 공개하겠습니다. 네. 자, 보여주세요. 미션 1. 방송국 습격. 이거예요. 그렇습니다. 방송국 습격.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거리의 시민들을 만나기 전에 네. 방송을 적극적으로 잘 해주실 수 있는 방송국 분들에게 일단 미션을 세웠습니다. 누구 잡아보면 되는 거예요? 이 방송관에 있는 분들 아무나 네. 미션을 수행하면 됩니다. 네. 미션을 수행하고 네 분이 가장 먼저 온 팀이 우승팀이고 제가 100점을 드리도록. 오케이. 아, 예. 공개. 뭐야? 명받았습니다. 선수가 있는 장소 두 군데에서 폴라로이드 사진 찍고 오기! 어떻게 이걸 찍어? 저희도 다 입고 왔는데! 어? 음반장이 생겼다. 딱지원 1집 찾아 내가 선택한 게 1절 듣고 오기. 친한 사람 없단 말이야. 열어주세요. 불편한데, 이게. 연예인 이성과 커플 줄넘기 연속 10회 성공. 아, 멋있다. 잘한다. 뭐예요? 진행 중인 건 진짜. 예! 개그맨 스타일이다. 야, 이게 KBS 한 꽃집에서 꽃한송이 얻은 후 본관 데스크 안내하는 게 선물하기. 아, 꽃을 두는 남자. 오케이. 인간 식당에서 계란 사이 얻어먹기. 아, 맛있다! 아, 이끼 이기고 들어오기. 이기고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? 하나, 둘, 셋. 오케이! 자, 뭐, 효린팀 뭐, 화이팅 안 합니까? 먼저 출발하세요. 날라가면 되니까. 자, 좋습니다. 그러면 제가 후각을 불면 바로 각자 미션 장소로 이동을 하시고요. 네네. 제일 먼저 4명이 도착하는 팀이 오케이. 우승입니다. 네. 아, 있죠. 이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. 이 자리에. 네. 자, 준비! 야, 나 꽃집 여기 있어, 꽃집. 자, 내가 여기 이거 잘 알거든. 나가봐, 나가봐. 이거 내가 내연반 1절을 듣고 온다고? 일단 아나운서 와. 여러분, 제일 쉽습니다. 언제든 가세요, 가세요. 공장, VJ에서 잘 걸린 거야. 어? 고생한다고. 능력을 많이 안 갔었네. 감사합니다.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여기가 아나운서실입니다. 황수경 선배님 딱 좋던데. 자, 유진이요. 됐어. 오케이. 진짜. 야, 정말 빠르다, 난 진짜. 누군가 직원이었는데. 아, 누군가 있네. 나 잘 안 보여요? 잘 안 보여. 안 보여? 눈도 잘 안 보이고. 눈도 잘 안 보여? 말도 잘 못해. 너무 힘들었어. 점심시간이다. 없다, 큰일 났네. 티켓이 여기 아니야? 보세요. 헐.